돈이에요? 아시겠죠? 해산물 모듬에는 얼추 봤더니 개불, 해삼, 멍게, 석화 그리고 전복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저번에 시켰던 곳 맞아요. 그리고 이거는 쌈장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참기름장. 참기름장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는 밑반찬을 뜯어주시고요. 여기에 묵은지랑 뭐 샐러드랑 고추, 마늘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고동, 메추리알. 그리고 여기 안에다가 간장을 잘라서 넣고요. 자, 맛있겠다. 그리고 쌈은 여기 따로. 그리고 방지를 잠깐만요. 오, 배달이 생각보다 되게 빨리 왔어요, 그쵸? 송어회. 짠. 안녕하세요. 초장했어요, 초장. 초장. 근데 저는 회는 간장에다가 찍어서 먹는 걸더 좋아해요. 그리고 요런 해산물 같은 거, 굴이나 이런 거는 초장에다 찍어 먹고. 안녕하세요. 자, 오신 분들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후드 니트? 이거 후드 달린 거. 초장 뜯을, 어? 초장 뜯을 때가 가장 섬뜩섬뜩합니다. 흘릴까봐. 그죠? 맛있겠죠? 같이 먹어요. 같이 먹어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자, 숭어회를 먼저 먹어볼까요? 숭어회? 숭어회, 요거를 간장에다가만 살짝 와사비를 살짝 발라서 우리 짜세님 5개 선물 감사합니다. 탱글탱글 탱글탱글 간장에다가만 살짝 찍어서 와사비랑 간장만 찍어서 부모님 주무세요, 지금. 주무시고 내일 가시거든요. 쫄깃쫄깃하고 아삭아삭 하면서 쫄깃쫄깃해. 아, 진짜 맛있다. 역시. 뿌잉님 중계방에서 팽갈버섯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대요. 소나. 그러니까 이럴 때는 진짜 소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소주 술을 못 먹어요. 술을 못 먹어서 오늘 콜라도 있는데 일단 커피를 타놨으니까 커피랑 같이 먹을 거예요. 그리고 이건 개불. 개불입니다. 개불은 참기름장. 개불은 참기름장에다가 탁 찍어가지고 이거 씹으면 씹을수록 단맛이 나는.
아, 진짜 맛있다. 개불 완전 맛있다. 쫄깃쫄깃. 어제 때문에 해삼 좋아하게 됐어요. 실드님 잘 자요. 이게 씹으면 씹을수록 그 참기름의 고소하고 개불을 씹으면 씹을수록 나오는 그 단맛이 어우러지면서, 그리고 지금 석화도 제철이죠. 석화 진짜 크죠. 크기가 어마어마한. 개불 딱딱하지 않아요. 굉장히 쫄깃쫄깃해요. 요거를 초장에다가 싹 발라서 짠! 이렇게 발라가지고 지금 살이 오동통하게 올랐어요. 이게 바다의 우유잖아요. 그만큼 몸에도 좋고 피부 미용에도 좋고 그냥 바다의 향기가 입안에 가득 들어오는. 아, 예술. 한번 더! 와, 진짜 맛있다.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또 사고 쳤어. 빨리. 괜찮아요. 빨면 되지 뭐. 옥시크림 넣어서 빨면 돼요. 그리고 전복. 전복이에요, 여러분. 가비야, 옷 갈아입을 시간이 없다. 언니가 지금 급하다. 얘네가 더 중요하다. 지금 옷이고 나발이고. 아, 진짜 맛있다. 오도고도. 모든 해산물 이거는 3만원. 3만원, 6만원? 아, 그 전복이 없어졌어. 1차는 꽃등심하고 살치살 먹었고, 2차는 마약 토스트. 가비야, 너도 먹자. 전복 없어요. 그리고 멍게. 이게 멍. 죄송합니다. 멍게. 저 오시아 이거 위메프에서 샀어요. 마크코님 5개 선물 감사합니다. 아, 맛있다, 번개. 그리고, 숭어회, 한번 거하게 싸볼까요, 우리? 우리 거하게 한번 싸볼까요, 여러분? 역시 회는 짬을 싸야 돼. 진상님 핑가 다 10개 선물 감사합니다. 뿌뿌. 숭어에 완전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이거를 상추에다가
아이고. 자, 간장에다가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이 마늘 쌈장. 마늘 쌈장 듬뿍 넣고요. 오, 하나 떨어졌다. 넣고 여기다 고추, 고추 하나 싹 올리고 와사비 조금 묻히고요. 그럼 나랑 한잔 할래? 토스트 언제 먹었는데? 이거 먹고 먹어야지. 토스트 아니야? 어떡해. 와. 와, 이거 진짜 말이 안 나. 진짜 맛있어. 저번 숭어보다 더 맛있어요. 더 고소해. 뭐야? 자, 이번 깻잎에다가. 역시 회는 깻잎이죠. 자, 상추에다가 깻잎 해서. 와, 진짜 맛있다. 자, 하나, 자, 둘, 자, 셋, 자, 넷. 기본 4개 들어가 줘야죠. 그리고 와사비 조금 넣고요. 그 다음에 마늘 쌈장 듬뿍 넣고, 여기다 고추 하나 넣고요. 그리고 마늘, 생마늘 하나 더 넣어줘야 또 쌀쌀하니 맛있죠? 이렇게. 아, 지금 생방 시작한 거. 말아서. 와, 진짜 맛있어. 최고야. 이사 안 하고 거실이에요, 우리 집 거실. 맨날 다 맛있대. 맨날 맛있는 거 시키니까 맛있지. 맛없는 거 시키겠어, 내가? 내 돈 주고? 이거 당연히 다 맛있는 거예요. 자, 석합니다. 자, 이렇게 초장을 싹 발라서. 짠! 운동은 하는 게 없어요, 지금. 따로. 어, 진짜 맛있다. 석합. 와우. 살이 오동통하게 올랐어. 아, 진짜 맛있다. 마지막? 석화도 마지막. 와, 진짜 맛있다. 끝납니다. 그리고 멍게.
이건 해삼. 해삼 완전 맛있어요. 이거 해서 다 6만원. 완전 대박. 오독오독. 생일 미리 축하합니다, 갑대웅님. 진짜 맛있다. 4차 먹방이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매너챗을 얼만큼 하고 내 배가 얼만큼 차냐에 따라서. 럭키님 팬가입 어서 들어오세요. 오독오독. 아, 장난 아니다. 오늘따라 해삼이 진짜 싱싱한가 봐. 진짜 단단해요. 단단해. 자, 숭어회 갑니다. 숭어회. 자, 하나. 오, 이거 한 점이 되게 커요. 자, 둘. 자, 셋. 자, 넷. 넣어주시고. 자, 마늘쌈장 듬뿍듬뿍. 여기 고추 하나 올려주시고. 자, 마늘 갑니다. 마늘. 아, 매워. 자, 마늘 하나 가고요. 여기 묵은지 하나 올릴까? 묵은지 하나? 너무 크지? 요렇게만. 쌈장을 조금만 더 넣고. 짠! 어, 생마늘. 어, 매워. 아, 매워. 아, 생마늘 너무 매워요. 아, 진짜 맛있다. 흠집 여기. 아, 진짜 맛있다. 이거랑 묵은지랑 이렇게 해서만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 와사비 살짝 묻혀가지고 묵은지랑 간장에다가 살짝. 미더덕 완전 좋아해요. 미더덕 막 3kg, 5kg씩 사서 먹어. 주문할 때. 이거 저희 단골집에서 배달시켰어요. 아, 진짜 맛있다, 숭어. 대박이에요. 회도 진짜 두툼하게 썰었네. 이렇게 해가지고 묵은지에다가만. 묵은지에 딱 말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마늘쌈장에다 딱 찍어가지고 이렇게. 아, 주문했어, 갑이야? 빨리 와야 되는데. 언니 빨리 먹잖아. 회가 좋아요, 고기가 좋아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똑같은 겁니다. 회가
진짜 쫀득쫀득해요. 정말. 진짜 쫀득쫀득해. 마늘 쌈장에다가만 탁 찍어서. 그리고 깻잎에다가 먹는 건 아 대박이에요. 자, 하나. 자, 둘. 자, 빨리 시켜봐. 같이 먹자. 자, 셋. 자, 넷. 가고요. 마늘 쌈장 넣고 고추 하나만 넣고요. 짠. 입안 가득. 와, 진짜 쫄깃쫄깃하고. 저는 삭힌 거는 못 먹어요. 많이 먹으면 배탈은 안 나는지? 배탈 안 나던데? 아, 진짜 맛있다. 초장에다가 그 와사비에다가 딱 살짝 찍어서 초장에다가만. 근데 회는 초장에다 찍어 먹으면 맛이 별로 없어요. 근데 초장 맛이 너무 강해서 좀 간장에 찍어 먹는 게 맛있어. 남친 없어요. 자, 둘. 자, 셋. 어우, 새 진짜 두툼하다. 장난 아니다. 자, 마늘 쌈장 올리고, 고추 하나만 올리고, 어우, 마늘 너무 매워서, 요렇게만. 진짜 맛있어. 어, 짱이야. 진짜 맛있다. 왜 씹을수록 고소하지? 부모님은. 아, 진짜 맛있다. 아, 대박이야. 자, 개불 갑니다, 개불. 개불, 개불, 개불이 노래를 한 다음. 짠, 개불. 이거 원래 본판은 비엔나 소시지가 생겨가지고 좀 거부감이 들기도 하는데 꿈틀꿈틀거려서. 근데 이거 잘라놓으면 진짜 맛있어요. 똥깨이니 두 개 선물 감사합니다. 아르마! 불러드렸어요? 이게 개불이 씹으면 씹을수록 단맛이 나와요. 이거 총해서 6만원. 6만원. 3만원, 3만원. 내일 아탄 거? 맛있다. 그리고 해삼. 해삼은 초장에다가 딱 찍어서. 어어. 맛있다. 아, 철근님 서포터가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커피. 아일리시 커피예요. 와, 진짜 맛있다. 해삼. 오독오독. 오늘은 턱이 아플 정도로 싱싱해요. 단단해. 알았어, 가비 얼른 갔다 와. 꼬고 자요. 응? 이거 노란 거 멍게. 이상한 게 아니라 거실이에요, 거실. 이거 멍게. 맛있어, 개불. 개불. 이거 오른손. 오른손이에요? 오른손에 초장 묻었어. 아, 맛있다. 커피 먹으니까 입안이 깔끔해졌어. 깔끔해졌어요. 우리 철균이 형께 선물 감사합니다. 아, 진짜 맛있다. 해삼. 커피 잔이 엄청 크다고요? 에스프레소 잔. 안녕하세요. 언니 고기 먹다가 해산물 먹으면 속안 좋지 않나요? 전혀. 맛있다. 오도고도. 이건 저희 단골집에서 배달해 줬어요. 내가 다 턱이 아파. 문질러, 문질러. 사랑이 단계 선물 땡큐. 진짜 맛있다. 이거 멍게. 이거 멍게예요? 우리 사랑 짱! 우리 사랑 짱! 에이씨! 아유, 나안 해! 못 참겠나요? 못 참겠나이까? 218개 선물 땡큐! 뚜뚜! 못 참겠으면은, 시켜, 시켜. 시켜, 시켜. 자, 갑니다. 사랑이를 위해서. 자, 하나. 둘. 셋, 자, 넷, 넷, 갑니다. 그리고, 와사비 발라주시고, 마늘쌈장 넣고요. 아, 매워. 고추, 하나 올리고, 짠! 이렇게 듬뿍듬뿍 넣어야지 맛있어요. 8786님 편가버섯 들어오세요. 안녕한데 반갑대요. 선랑 대박 언니, 전 남친이랑 다시 잘해보고 싶은데 뭐 좋은 방법 없나요?
내 생각에는 전 남자친구랑 잘해봤자 다시 헤어질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그냥 빨리 있고 더 새로 좋은 더 좋은 사람 만나는 게 강추 추천드립니다. 이미 헤어졌던 사람 다시 만나봐봤자 똑같아. 뽀빠빠님 5개 선물 감사합니다. 똥차는 빨리빨리 버리는 게 좋아요. 자, 하나. 자, 둘. 자, 셋. 뭐야? 갑자기. 둘, 셋 했는데. 갑자기. 자, 회 하나, 회 둘, 회 셋 했는데. 갑자기 우리 사랑짜으. 헐. 아, 회를 하나, 두 개, 세개 얹으면 1,000개가 날라오는 거야? 응? 아, 그런 거예요? 아, 나 깜짝 놀랐잖아, 지금. 사랑, 나, 깜짝 놀랐잖아. 또, 디바 언니, 또, 우리 팬 클래스 보소? 언니 다음에 보면은 맛있는 거 사줄게. 고마워, 쨔리. 짠. 사랑이를 위해서 하나 더 얹습니다. 자, 사랑 하나 더 보태고, 사랑 두개 보태고. 자, 총 여섯 개 들어갔나요? 자연스님 안녕하세요. 부산 정모때 왔었다 우리 사랑해. 진짜 맛있다. 예술이에요. 아, 진짜 맛있다. 진짜. 이거는 그냥 간장에다가만 살짝 이렇게 찍어서 먹어도 맛있어요. 코코 5살. 또 질게 한다고 쳐다본다. 방송자리 연기했어요. 더 넓고 쾌적한 공간에서 보여드리려고요. 난리 났어, 지금. 완전 맛있어. 회도 두툼하게 썰어갖고. 자, 하나. 자, 둘. 자, 셋. 자, 넷. 자, 다섯 개 갑니다. 다섯 개. 그리고 고추 하나 올리고. 그리고, 회가 무거워. 회가 무거워요. 마늘쌈장 올리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입안 가득. 진짜 잘해요. 맛있어. 홍수방울이 땡큐. 어렸을 때부터 잘 먹었어요. 아빠 닮아서. 이상한 게 아니고 여기는 저희 집 거실이에요. 이제 회가 달아요. 달아, 달아. 밝은 달아. 죄송합니다. 아, 진짜 달아요. 진짜. 이번엔 상추에다가.
상추에다가 듬뿍 싸서 갑니다. 하나. 자, 둘. 자, 셋. 넷. 다섯 개 갑니다. 다섯 개. 자. 와사비 묻히고, 고추 하나 올리고요. 그 다음에 쌈장 올리고요. 크으. 어떻게? 오, 진짜 오독오독하고 쫄깃쫄깃해. 달아요. 소고기? 아까 꽃돌심이랑 살치살 12인분? 우럭보다 더 쫄깃쫄깃해요. 제철이라서 그런가 봐. 갈치 없어요. 아, 진짜 맛있다. 저희 집 거실이에요. 자, 이번에 개불 갑니다, 개불. 자, 개불도 얼마 안 남았어요. 탈다. 개불이 국수냐 누구야? 응? 저 혼자 사는데 부모님이 놀러 오셨어요 오늘. 아, 진짜 맛있어. 근데 아, 씹어 먹으라고? 씹고 있죠. 씹고 있죠. 전복. 전복 발견. 언제 배가 부르세요? 배요? 자기 전에 불러요. 꼭 씹고 있죠. 자, 멍게입니다, 멍게. 맛있다. 아, 진짜 맛있다. 다 먹었어? 없어? 해산만 남았네. 아, 해산은 어찌나 단단한지 턱이 아프더라고. 이거 봐. 엄청 단단해요. 와, 진짜 싱싱한가 봐.
아, 맛있다. 응? 아, 진짜? 회식인 지 지금 30분도 안 됐어요? 에이, 설마. 30분은 된것 같은데. 뻥치지 마요. 자, 갑니다. 자, 하나. 자, 둘 갑니다. 둘. 셋. 자, 넷. 아, 와사비가 많습니다. 네. 자, 다섯. 그리고 쌈장 듬뿍 넣고요. 다섯. 고추. 고추가 없어. 아, 통말 너무 매워. 안 돼, 안 돼. 이렇게. 이게 다 회야. 이게 다 회. 근데 안 써졌어. 진짜 맛있어. 와, 예술. 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하나. 자, 둘. 셋. 넷. 자, 다섯 개. 다섯 개 갑니다. 어, 와사비 완전 많아. 다섯 개. 가고요. 짠! 쌈장 가르고. 자, 이렇게만. 짠! 아, 진짜 맛있어요. 응, 방 위치 거실로 바꿨어요. 와, 진짜 맛있다. 저 술을 잘 못해요. 매운탕 완전 좋아하죠. 이거는 아일리시 커피, 아메리카노 같은 거. 자, 이제 거의 이제 심하이 이제 샷다 내릴 시간이 온것 같아요. 이 와사비를 이렇게 많이 묻혀놨어. 자, 이렇게 와사비 장난 아니야. 자, 하나 얹고요. 자, 둘. 자, 셋. 자, 넷.